아,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처럼 정원이 좀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는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든지 요런 데가 꼭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가족들이 소통하면서 앉아 있을 곳,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이런 이야기 있는 감성하우스를 좋아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던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새나 어떤 형태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틀 반 정도 걸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용접 부위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요 중간에는 저희가 있는 자재를 갖다가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중간은 아무거나로 꾸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요게 프레임이 말미에 제가 가격이랑 들어간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틸 파벽돌로 전부 다 둘렀어요. 위에 천장까지 스틸 파벽돌로 했습니다. 현재는 물 같은 거 새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시공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만들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전시장에 오시면 사이즈를 잴수 있고 요런 것처럼 자갈이나 현무암이나 한 100가지 넘는 자재가 있습니다. 정원이 이뻐야 사실 집이 이뻐지거든요. 뭐 이쁘게 집을 지어놓고 정원이나 요 들어가는 곳을 조금 허술하게 해놓으면 조금 분위기가 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 자재로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한번 보시면 좋을 수 있어요. 자갈하면 토모코리아일 정도로 자갈은 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디딤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이즈는 오셔서 한번 재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각 파이프를 고물상에 와서 그냥 해요. 원래 사야 되겠지만 비싸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선망 만들 거라 요 사각 파이프를 좀 가지러 왔어요. 요거면 지금 선반을 충분히 짤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거를 보냅시다. 다 잘랐고요. 조금 이제 사이즈가 원래 요 부분을 1m로 잡았었는데 지금 1.3m로 잡았어요. 요 부분을. 그다음에 요 부분은 45 같이 잡았고요. 이 부분 엉덩이 앉는 부분은 또 45가 큰것 같아서 30좀 줄였어요. 30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우선 다 잘라놨습니다. 도구를 이렇게 잘라놓고 위에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은 철이 좀 모자라요. 가사온 게이 부분은 좀 모자라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하고 요거하고 요거 까지 여기까지요. 용접 쳐놓고 용접 치는 거랑 좀 보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쁠지 안 이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좀 이쁠 것 같아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대차 지지대 큰거 여기는 이거는 옆으로 1.7m 갈 거고요. 요거는 밑바닥면 요 오른쪽 거 요놈은 밑바닥면. 그 다음에 요거는 올라가는 거 앉을 부분 45cm, 의자는 보통 45cm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자르냐고 된 거. 요거는 뒤로 엉덩이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유, 혼자 하니까 일이 잘안 붙습니다. 이거 영상도 찍어보려니까 사실 잘안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용접 쳐서 붙이는 것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혼자 파고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길이를 정했는데요. 밑에 받침은, 아이고, 손도 나오는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받침은 지금 1300. 아이고, 장갑도 나오네. 1300으로 하고, 이게 이제 밑에 받침이고요. 올리는 거는 450으로 올릴 거예요. 450으로 하고, 원래 제가 도면상으로 앉는 거를 450으로 했더니 너무 커요. 그래서 앉는 거는 천상, 40, 앉는 거는 천상
40cm로 400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게, 요, 이걸 쇠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쇠를, 고물상 가서 15,000원에 듬뿍 주워왔어요. 그냥 다이는 지금, 15,000원에 해결했고요. 스톤 바벽돌로 할 거고, 1300으로 딱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은, 자르는 것부터 해드릴까요? 자라들리는 것까지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를 잘라야 돼서 이렇게 네, 두 개를 잘라야 됩니다. 소리가 날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서 좀 조여주고 혼자 찍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선 450만 자르고 나머지는 제가 절단하고 절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됐고. 어떻게 돼? 가이드 되고요. 이렇게 찍을 건데 이렇게 90도로 요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야, 좀 모처럼 용접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이거 영상 찍기도 버겁고 하고 요 90도 자들은 보통 있지요. 이거는 자재를 딱 맞출 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이드 돼서 우선 진입로 하나를 먼저 용접 쳐서 마무리를 해놓을게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를 순간순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작업다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 수풍 잡느냐고 우선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고 센터를 잡고 이제 용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논가스 용접기인데 이거 수평 잡는 게 보니까 수평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뭐 이런 우리가 작업 따위 있다든지 무슨 일을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논가스 있잖아요. 용접기 아주 괜찮습니다. 저번에 테스트 해봤지만 지금 뭐 소비자들이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적응하면은 조금 금방 적응이 됩니다. 하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용접기도 이게 저렴하게 나온 모델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파구라는 조금 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면 보시면 아는데 이뻐요. 저희 스틸 파벽돌을 다 둘러서 붙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뻐요. 지금은 잠깐 또 용접하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평면에다가 이거 잡는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뭐 금방 또 판 갖다 놓고 하니까 금방 잡힙니다. 네. 자, 나머지는 또 용접해서 올려드릴게요. 하부에 들어갈 두 개가 제작이 됐어요. 한쪽은 좌측, 한쪽은 우측, 앞뒤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일이 참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건 지금 둘이 같이 해야 돼요. 우선은 여기 밑에 다리를 이렇게 짰습니다. 네, 공구가 없으니까 센터 잡는 게 힘듭니다. 이게 파라솔은 이제 이런 형태로 올 거거든요. 요 옆에가 여기가 이제 앉는 대로 딱 데크를 깔 거고요. 이쪽도 앉는 쪽으로 해서 데크를 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라솔 칠 건데, 센터를 밑에서 센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센터 맞추는 게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들 셀프로 하실 테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구간구간 찍어 드립니다. 뭐 이 90도, 요 90도 자석은 좀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트릭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다리 없이 무슨 용접할 때 요 90도 자석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도 작년에 일하다가 대리석 테이블 만들다가 요거를 한 건데, 혹시 요런 것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우선 사각 코너를 먼저 지금 줄자, 수평자로 먼저 사각을 다 잡아보고 있습니다. 수평을. 그렇게 해놓고 용접이 시작하면 금방 될 것 같아서, 우선 일반 맨 땅에서 작업해 보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니까 한번 보세요. 네, 우선, 아이고, 하브 프레임은 다 만들었습니다. 요게 가장 힘드네요. 이게 용접 칠 공간도 많고, 이제 사각으로 밖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사각으로 돌리면 마무리가, 우선 프레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센터 잡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용접 부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프레임도 원래는 요것도 50파이 큰 걸로 했다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요 좀 줄였어요, 사이즈를. 그래도 사람 버티고 앉는데,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앉는 데입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쪽 반대편에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곳. 여기다 다 깔고 할 테니까 또 다 하고 나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사각 치고 있는 거고, 위에는 아직도 항상 중심을 못 잡았어요. 이게 참 도구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구를 다 갖춰 놓으면 좋은데, 위에 부분 맞추는 게 또 수평이랑 이제 수직을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 애로사항이 또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앉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데크를 할 거고, 옆에가 요 부분은 다 막을 건데요. 이거는 다 저희 스틸 파벽돌로 둘러볼 거예요. 또 시공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회원님, 프레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이야, 이게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제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서 혼자 도저히 프레임을 못 세워요. 밑에까지는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 우선은 용접 부위는 거의 끝나갑니다. 처음에 프레임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고전을 했던 거고, 요 각도가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스틸 파벽돌이 저희가 위로 해서 전부 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곽이 나왔죠. 이렇게 앉고 여기는 이제 돌 테이블이 나와요. 자, 중간에서 찍어드리는 거는 중간 형태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했던 이 절단, 이 프리즈마 이거 녹가스 용접기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희가 어디서 파는지 이거는 뭐 얘기도 그렇지, 뭐 저희 제품이 아니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처음에 살 때 이거 3m예요. 근데 5m로 좀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금액이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데, 3m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 와서. 실력이 없는 제가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비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밑에 들어간 하부 프레임은 사실 고물상 가서 싸게 주워 왔어요. 10,000원인가 주고 왔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산다고 해도 한 3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비싸서 싼 걸 사왔어요. 요거는 사온 겁니다. 새 거를. 그게 30,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위에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틸 파벽돌을 피스로 조여야 돼서 그거는 사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 값은 들고,
밖에는 스틸 파벽돌로 했습니다. 한 박스가 좀 더 들어갔으니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천장까지 그걸로 처리를 해서 일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지 한 이틀 반 3일 걸렸거든요. 요 시간을 줄이면 좋을 텐데 그냥 저는 그렇게 걸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디자인은 하부가 포인트 디자인이거든요. 의자 앉는 부분이 기역자로 탁 뚫어져 있어야 돼서 요 기역자로 만든 거고 그래서 밑에는 프레임을 조금 센 거를 썼어요. 오셔서 집에 맞는 사이즈를 대략 윤곽을 구상해서 조금 작게 지으시려면 저희 만든 거에서 실제적으로 좀 작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잘하면 나무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쇠라는 거는 접근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쉬운 방법들을 터득을 해서 이런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무모한 정자 파고라 만들기였지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시리즈 1과 2가 바뀌어서 올려갔어요. 참조하시고 이 시리즈 2는 밑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오셔서 나중에 사이즈 재보세요.